오늘의 차례는 이거 막맨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드릴게요. 빠른 운게엑삭 간혹게게 맛 니슈네 우스게 시슈용세 거와 아즈랏 돈 무제 더역 노고 노게 맹 너희 버릇러스 네 사하스 세거아 이수맹 두제 거비 미 너힌 누가 예수님은 말했어요. 여기 중에서 나 배신할 사람이 있다 라고 했어요. 다음 페이지. 이순의 아하 머리 수부허 고 모강 게 몽 던 세 버헐레 똥땐발 거호게 기둥 무제 너희 자네때 호 맹에사 거르네 세 벌레 먼 자운가 버뜨러스 내꺼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세 번이나 날 배신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버르테나 거르네께 리에 거하 슈슈여 덕 죽게 테 워허 소거에 이순에 어깨레 기타 세 버르테나 기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돌고네. 근데 이 얘들은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제자들. 요즘은 우스 맛 내나 저한테 태 뭐허 여허 미 잔다 타기 머르나 우스케 뒤에 얼음샤를 기잔 조 요전나 요전나 기 모제 고이에 고이 얼음 먹을 니가 웃으네 버르테나 기 너행 또 요돈네 거하 맹버이 거룽가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번 박 아버지 왜 이 방법을 했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으면 이 방법을 이 길로 하시오라고 했어요. 이 길이 예수님이 죽는 길이고 죽는 길이에요. 어? 저 요띠 점묵기 여왕 벌을 찌르라 헛 티 어를 썩 녹 웃 거에 액 꼬디 뜨미 가밀 그 어구봉 나라 매지 호이 아이 여호다 네 여호 니카네 겔리에 기 기스 기기스 와이틱 고 버카르나 해 예수가 주무번 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배신한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가
유다가 예수님한테 입맞춤을 했어요. 입맞춤은 어떤 뜻이냐면, 잡아가서 죽일 거라는 말이에요. 입맞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장면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화내서 칼이 들고 군사 귀 잘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는 장면도 있다요, 여기. 다음 페이지. 맹희 홍 지세 똥 눈 러해 호 예수 내 거하 옆 우스네 여허 기 거하 보호 빛에 헛되 얼을 저민 뻘을 길 뻘에 떡떡 운 홍에 이슈고 바꿔다 얼을 옷에 가미르 어구봉 게빠스 레 거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으려고 했어요. 그게 잡아버렸네요. 너희 아들 예수께 쉬세요. 먹 거에 뻘을 빠뜨려서 이제 거야. 웃네 여호 내크네 게 니에 기 아걸 거야 호가 액 오간 맹 잉드 잘 기야 거야 똥 이슈 게삿 너이테 기시 내 포착 널 후에 벌써 내 거와 너희 베드로는 추워서 불길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 싫어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잡아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가까이 갔어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님이랑 다 친한 사람인데?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아니에요. 저 예수님 몰라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배신한 것. 노어를 록 내기 여희 멋 꾸지 뚱 걸럭 호 버트러스 내
Koha men to Yeshu ko janata bhi nahi ho. Patros ne Yeshu koha tin bar inkar kiya jab usne muk ki bang ko suna vah bui kariha roya. Kreso sandri to isang oh,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했어요. 아니요, 저 진짜 몰라요. 막 화내면서. 두 번째 배신. 그다음에 한 번 더. 어, 진짜요? 이 사람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데? 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전 예수님이 몰라요. 전 예수님이 저주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닭이 울면, 자신의 아이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닭이 울었어요. 그다음부터, 베드로는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한 말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배신할 거라고 말했잖아요. 세 번이나. 다음 페이지. 예수께 뻐까를 봐에 잔에 대 맛 버드러스 내 괜찮아. 생각. 세. 아? 잘못하네. 근데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을 찾으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